잘 쉬셨죠? 이제 재정이 돌아왔네요. 어제 늦게 잠을 잤는 바람에. 자, 완화규정 보도록 하죠. 완화규정은 보기는 실소환기와 조금의 차이가 발생했지만 유효하게 인정한 규정이 완화규정인데 기분 나쁜 일 있었나 봐요. 기분 나쁜 일 있었나 봐요. 자, 완화규정은 첫 번째 나와 있는 규정이 내용 내려와서 모두 생략 등이란 말이 나오는데 모두 생략이란 얘기는 두자가 머리 두자입니다. 머리를 빼먹은 게 모두 생략 등인데 첫 번째 규정은 요 집에 대해서 갑이란 자가 신축을 한 주택이 있는데 미등기 상태에서 을에게 매매계약을 통해 팝니다. 매매계약을 통해 팔게 되면 등기하는 과정은 갑이 보존등기부터 먼저 한 다음에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것이 과정인데 이렇게 등기한 것이 아니라 갑 명의로 바로 소유권 보존등기 시행해버린 경우. 빼먹이 빼먹어는 어딜 빼먹었어요? 제일 처음 빼먹었죠? 제일 처음에 할 등기를 뭐라고 부르느냐? 머리 빼먹었다 그래서 머리 두자 집어넣어서 모두 생략 그럽니다. 보존등기하고 을에게 이전 등기해도 소유권자는 을이 되고 직접 해도 을이죠? 이전 등기해도 을이고 직접 등기해도 을이잖아요. 유리해도 을, 직접해도 을, 일치했기 때문에 소유권은 유효하다가 판례 입장입니다. 이건 딱 한 질문 나와요. 미등기 부동산을 매수인 명의로 직접 소유권 보조등기 했을 때 그 등기가 무효냐 유효냐 그거 딱 물어봅니다. 효과는 당연히 유효하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두 번째가 중간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의 경우는 말 그대로 중간을 빼먹은 걸 의미하는데 중간 생략은 이 집에 대해서 갑하고 을하고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고 또 을하고 병이 매매계약을 또 체결한 경우에 그럼 을이 취득하는 건 매매로 취득할 수도 있지만 상속받은 건 마찬가지예요. 상속받았는데 등기 안 하고 홀라당 넘기는 경우 그러면 순차로 등기하는 것이 방법인 반면에 이렇게 등기한 것이 아니라 갑에게서 을로 한 방에 등기 넘어왔습니다. 요거를 빼고 을을 빼고 요거를 가온을 빼먹었다가 중간 생략이에요. 순차로 등기해도 소유권자는 병이 되겠지만 한방이라도 병이 되겠죠. 요리가도 병, 조리가도 병 일치하는 효과는 유효하다가 판례 입장입니다. 중간 생략은 유효인데 유효란 얘기는 해라 하지 말아라. 중간 생략 등기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요. 하지 말아라 금지 규정이지만 했을 때 유효하게 인정해줄 때 처벌은 따라옵니다.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다음 따라 나올 말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의 벌금은 중개 업체 처벌이고 당사자는 3년 1억이에요. 뭐 어휴 안 하면 되죠. 자, 처벌이 얼마라고 3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중개 업자가 개입돼 있으면 중개 업자 3년 2천만 원 형벌에 처하겠지만 당사자 3년 1억 원이에요. 예? 셋이 다 짰으면 셋 다 처벌 받아요. 아니 병이 산 사람 누구예요? 아, 누구한테 샀냐고? 가반 샀어요? 을에게 샀지? 이렇게 넘어갔더니 그게 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셋 다 나쁜 놈이잖아요. 그럼 처벌 다 받아야지. 걸리지 마세요 하더라도 하지 말라도 하시거든 나중에 중개업 하실 때에는 이거를 잘해야 등이 따끈따끈하니까. 어우 미치겠다 진짜. 자, 제가 중개업자거든요. 매물이 싸게 나와요. 그럼 중개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가 사는 거예요. 계약금을 지불하고 사서 지가 등기하고 팔면은 세금 낼 거 아니에요. 오케이? 등 뭐라고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걸 한다는 얘기예요. 금지 규정이지 못하는 규정이지만 했을 때 유효하게 좀 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하지 처벌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못하는 거지만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학원 빠지지 마 그랬는데 빠졌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학원 빠지면 안 되는데 빠졌잖아요. 빠진 거 어떻게 할 거야? 내년에 1년 더 다녀야지 뭐. 아, 내년에 1년 더 다녀야지. 자, 벌칙이 따라오듯이 마찬가지로 하지 말라고 규정이 한 경우에 효과는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유효하게 좀 해줄 경우에 지금 이 셋이서 입을 맞춰야지 바로 넘어오는 거 아닌가요?
우리 병이 바보가 아닌 이상 지가 산 사람은 누군데? 우리인데 바로 넘어온 사실 모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무기나 했다는 얘기는 셋 다 나쁜 애들이니까 처벌을 받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민법 공부할 때 강행 규정은 두 개 있다고 배웠어요. 효력 규정이고 또 하나가 단속 규정이 있더라. 효력 규정 위반하게 되면 효과는 무효라고 배웠고 단속 규정은 유효하되 처벌이 따라오더라. 이 중간 생각된 게 바로 단속 규정이에요. 단속 규정이다 보니까 유효하게 해주되 처벌은 3년 1억 원입니다. 그럼 중간 생각된 게 할 경우에 요 셋이 갑을 병 3자 간에 합의가 있을 수도 있고 3자 간 합의가 없을 수도 있더라. 그럼 합의가 있는 경우에 등기하는 과정 어떻게 등기할 것인지, 합의가 없으면 등기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는데, 합의가 있다는 얘기는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셋이 짜 맞췄어요. 예, 짜 맞힌 경우는 최초 매도인에게 최종 매수인 병은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다가 대법원 판례예요. 셋이 합의했으면 직접 등기 해가려면 해가라요. 막지 않겠다. 대신에 처벌은 하겠다는 의미가 숨어있는 겁니다. 그럼 합의가 있는 경우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다요. 단 처벌은 하겠다는 얘기고, 또 3자 간 합의가 없다는 얘기는 갑을 병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병이 사긴 샀어요. 근데 중간 생략하기로 아직 합의를 안 봤다는 얘기는 병의 입장이 아직은 착한 애 나쁜 애. 착한 애죠? 그럼 죄 지은 게 아직 없잖아요. 그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최종 매수인 병은 최초 매도인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없다요. 직접 하면 처벌받은 게 직접 하지 말고 먼저 을을 대위에서 을 앞으로 등기 신청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 병이 네가 등기해라가 이게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합의가 있다는 얘기는 감을 잡으셔야 돼. 먼저 합의가 있다는 얘기는 셋이 짜 맞췄나요? 네, 짜 맞춘 경우는 직접 등기해도 인정해주겠다. 하지만 처벌은 하겠다는 의미가 숨어있는 것이 그 뜻이고, 합의 안 했다는 얘기는 아직 병이 집을 사긴 샀지만 법을 어기기로 위반한 사실은 없잖아요.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직접 등기 청구하면 처벌받으니까 직접 등기 청구하지 못하고 먼저 을 앞으로 등기를 먼저 실행해주고 네가 등기해봐라 이 뜻이에요. 이 말을 뜻하는 바는 중간 생각 등기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럼 결과 전부 다 유효하게 해주는데 딱 한 차례만 무효예요. 토지거래 허가제만큼만은 중간 생각 등기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럼 허가제란 말 나오기 전까지는 효과 무조건 유효입니다. 그래서 판례가 밑에 세 개가 나와 있는데 내용에서 첫 번째 판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 매매의 중간생략등기는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유효한 등기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허가구역은 효과가 무효란 얘기죠. 두 번째가 합의가 없으면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합의가 없으면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없죠. 그게 나번이에요. 최종 양수인 병이 중간자 을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최초 양도인이 그 양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이 말은 아직 합의가 없다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요. 합의가 없으면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등기하실 것? 을을 대위하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세 번째가 중간 생략 등기 가기 전에, 그러면 집판에서 허가제란 말이 나오면 무효죠. 그럼 허가제란 말이 안 나오면 무조건 유효입니다. 그럼 합의가 있고 중간 생략 등기 했대요. 효과는 무효 유효? 유효. 합의가 없으면 그래도 유효예요. 어떤 말 나오기 전까지는 허가란 말 나오기 전까지 유효다 보니까 답원이 그 뜻인데, 중간생략등기의 절차에 있어서 이미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그 관계계약 당사자 사이에 적합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이행된 이상, 다만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요. 합의가 있어도 유효고 없어도 유효인데 언제만 무효로 인정하느냐? 허가구역만 무효다 이 뜻이에요. 이해갔어요? 그 다음에 실제와 다른 원인 등기란 말이 나오는데, 실제와 다른 원인 등기라는 것은 세 번째가 원인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가 다른 경우인데, 이 집에 대해서 갑하고 을하고 들이서 증여계약을 체결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로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증여로 가자니 세금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증여세가 아마 세율이 가장 높을 거예요. 증여세와 상속세의 경우는 시가로 따져가요. 시가로 10%부터 50%까지 초과 누진제예요.
얼마까지? 50%까지 세금 때려버립니다. 왜? 불로소득 막을 목적으로. 돈 많은 아버지가 아들 줘버리게 되면 아들 일도 안 하고 돈을 받잖아요. 이런 불로소득 방지하기 위해서 세금이 굉장히 세율이 센데, 이 증여로 과정이 너무 세금을 많이 내니까 둘이 짜맞춥니다. 짜서 매매로 등기해버렸어요. 그럼 증여로 등기할 사항을 매매로 등기한 경우에 원인이 잘못 적었죠? 요 등기 무효냐, 유효냐요. 이전 등기를 매매로 해도 소유권자 을이고, 증여로 가도 을, 요리 가도 을, 조리 가도 을, 일치했나요? 요것도 유효하다요. 유효하되 처벌은 받아야 돼요. 처벌은 똑같이 3년 이하 징역 1억 원의 벌금입니다. 얘는 하지 마세요. 100% 걸리니까. 증여를 하더는 남한테 줘요? 자기 자식한테 줘요? 자식한테 주죠? 그럼 증여하고 나서 둘이 매매 계약했다고 등기 넘기면, 등기 넘어가요. 등기 넘어가는데, 이 등기 넘어간 자료가 세무서에다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세무조사관이 넘겨봐요, 자료를. 이전 등기 끝났죠? 세무서에 자료 넘겨받아서 넘겨보다가, 어쭈구리, 아버지랑 아들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 그럼 부자지간에 친족간의 거래계약은 거래를 안 보고 증여로 추정을 해요. 추정을 해서 니네 둘이 불러요. 불러서 갑씨 을씨 둘이 증여한 거죠? 물어봐요. 우리 매매인데요 주장하면은 매매임을 입증하라 그래요. 매매를 입증하기 위해선 뭐가 오가야 돼요? 돈이 오가야 되죠. 그걸 입증을 해야 돼요. 그 입증 안 하게 되면 처벌받습니다. 이 규정 딱 설명드리니까 수강생 한 분이 떨컥 뜨끔했는지 찾아오셨더라고. 찾아오셔가지고서 얼마 전에 세무서에서 조사가 나왔대, 자기.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버지 땅을 돈 주고 샀대요. 진짜로 산 거야. 돈 주고 샀는데, 이제 아버지 딸에게 소유권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무서 불러서, 그냥 조리 매매 계약 하신 거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거 가져오세요. 그래서 매매 계약 사본, 중개업자 확인서, 중개업자 개입해서 중개업자 확인서 있을 거 아니에요. 가져와라. 그럼 중개업자 아닌데 없는데 그러면은 통장 사본 갖고 와라. 가져오라는 거야. 그래서 가져가니까 보여주니까 아, 됐습니다.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래. 근데 자기는 모르고 있었는데 이걸 배우고 나니까 허걱, 아버지 내가 땅을 샀는데 세무서 조사가 나온 이유는 둘이 증여로 추정해가지고서 때려잡으려고 불러온 거 사실을 몰랐던 거야. 그냥 뭐 가져오래 가져왔다 주고 말았는데 이런 내막 있는 사실을 모르고서 만약에 돈 오간 사실이 없죠. 처벌받아요. 3년 1억 원입니다. 고발당하면은. 이건 하지 마세요. 걸리게 돼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또 한 분이 아버지가 3남매에다 땅을 미리 나눠줬대요. 요거 가져라 그랬더니만은 등기를 잘못해가지고서 내가 가질 땅이 오빠가 다 가져갔대. 그래서 오빠가 땅을 줄 테니까 등기 해가라고. 근데 오빠가 동생 주는 것도 친족이잖아요. 그럼 증여로 꼬리게 되면 일단 등기 넘어간 상태니까 넘기게 되면 또 세금 나올 거 아니야. 형제간에는 공제가 기본금리 500만 원이거든요. 그거 뺀 나머지 세금이 과세가 돼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가지고서 그러면은 오빠 통장에 돈을 꽂아 넣으라 그랬어요. 돈을 꽂아 넣고서 등기 넘긴 다음에 다시 오빠가 돈을 찾아서 돌려서 입금시키라고. 한꺼번에 다 넣지 말고 조금씩 돈 세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1억 원을 오빠 주고 다음날 오빠가 1억 다시 꽂아 넣으면은 이거 눈에 뻔히 보이니까 좀 세탁을 해가지고 집어넣으시면 돈 오간 사실이 있으니까 걸리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라 그러니까 알겠다고 하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증여를 매매로 등기한 경우 효과는 유효입니다. 처벌은 별개 문제예요. 3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비과세예요. 그럼 1천만 원에서 가세만 들어가요. 부모 자식과 3천만 원 비과세 해줘요. 그거는 나중에 물어보시면 안 될까? 나중에. 지금 수업을 나가야 되는데 궁금한 건 개인적으로 우선 말씀하시면 알려드릴게요. 부모 자식 간의 공제는 3천만 원 기본 공제 해줘요. 5천만 원 올라갔어요? 네, 제가 이거 확인 못 해봤는데 5천만 원 올라갔으면 부모 자식과 5천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한번 저도 알아볼게요. 제 세법 강의를 안 해가지고서. 세법 강의 했을 때는 다, 옛날에 세법을 좀 봤을 때는 다 알았는데 지금은 안 봐가지고 다 까먹었어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이준호 그 교수님 물어보시길 바라요. 자, 증여세 세법에 관한 부분은. 자, 옛날에는 바뀐 사실을 제가 확인 못해서 그러니까 죄송해요.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무효등기 유용이란 말 나오는데, 무효등기라는 게는 사용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말소하는 게 원칙이지만 무효등기를 가만 놔두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무효등기의 유용이라고 불러요. 유용이 한자 가만히 보니까 유자가 무슨 유자인가요? 흐를 유자죠.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사용할 수 있다. 이걸 무효등기의 유용이 표현하는데, 이말 뜻은 요 집에 대해서 갑이란 자가 을에게 돈을 1억을 빌려오는데 담보 갖고 와. 그러니까 갑이 자기 집 담보 제공 해주겠대요. 그래서 1순위로 저당권 등기 설정하고 1억을 빌려왔습니다. 사용을 하다가 돈을 변제를 해요. 돈을 갚아버리게 되면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소멸하면서 등기가 무효로 바뀌어요. 효과가 없는 걸로. 그럼 돈을 변제한 경우에 저당권 등기를 말소해야 소멸하느냐, 말소 안 해도 소멸하느냐?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소멸합니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럼 얘가 소멸하게 되면 효과 없죠. 등기부상만 남아있는 저당권 등기가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다가 갑이 돈이 필요해서 1억을 다시 빌려오게 되면 등기를 또 해야 돼요. 근데 등기부를 열어보니까 옛날 해놓은 게 있네요. 요 무효등기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것이 무효등기의 유용의 뜻이에요. 그 유용하기 위해선 전제조건이 당사자 셋, 요 갑과 을 간에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합의할 당시에는 이해관계는 없어야 됩니다. 피해자 없어야 할 것이고, 세 번째는 등기부가 표제부가 있고 갑부가 있고 을구가 있는데, 표제부, 갑부, 을구에서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가 나오는 것이고, 갑부는 소유권 나오는 것, 을구는 소유권이 아닌 권리가 나오는 것인데, 표제부는 유용을 인정 안 해줘요. 갑골금은 유용 인정해주겠다. 판례 입장입니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시험 6에 나와요. 표제부 등기에는 부동산이 멸실한 경우에 멸실된 건물 등기부를 새로 지은 건물로 유용할 수는 없다. 이 대법원 판례 입장이고, 멸실된 게 유용이 안 되는 반면에 반대로 갑골 알고 유용을 인정해줍니다. 요게 중요한 것인데, 그럼 갑골에 갈 등기로서 담보가 등기랑 가등기는 갑부로 갑니다. 담보가 등기랑 가등기는 돈을 빌려주고 돈을 변제가 없을 경우에 네 소유권을 가져오겠다고 미리 가등기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많이 하던 것인데, 여러분 집에 대해서 10억짜리 건물이 있고 제가 2억 원을 빌려줍니다. 그럼 채권자가 저당권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해버려요. 만약에 돈을 안 갚게 되면 어떡하겠다. 여러분 집을 제가 가져오겠다요. 이해 갔어요? 그럼 제 입장에서 돈 받는 게 좋을까 안 받는 게 좋을까? 안 받는 게 좋겠죠. 그럼 제가 어떤 작업을 하든 간에 돈을 못 갚게 방해를 해요. 그럼 돈을 못 갚았잖아요. 그럼 2억 빌려주고 10억을 꿀꺽 삼켜버리는 게, 이게 사채업자가 옛날에 하던 제도였었어요. 이해 갔어요? 가등기 폐해가 너무너무 크다요. 아, 2억밖에 안 빌렸는데 10억짜리 넘겨준다는 얘기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80년대에 가담법을 제정을 하면서 2억을 빌려주고 10억짜리 가등기한 경우에 그 소유권 가져오기 위해서는 남은 차액이 얼마예요? 8억 돌려줘라요. 이게 이제 생긴 법이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을 만들면서 제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채업자가 이제 가등기하고 돈 빌려주지를 않아요. 법에 제한을 받아버리니까. 이해 갔어요? 어쨌든 가등기 담보라는 게 돈을 빌려주고 가등기 하겠다요. 이 가등기도 마찬가지로 돈을 갚아버리게 되면 무효가 되겠네요. 돈을 또 빌려온 경우 또 사용할 수 있더라, 요거. 그래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등기 담보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을구에 들어간 저당권도 유용할 수가 있다가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그럼 이제 나눠서 갑구나 을구에 들어갈 등기 유용을 인정해주겠지만 표제부는 인정할 수가 없다. 이게 대법원 판례 입장이에요. 소유권은 유용할 수 있을까? 소유권은 갑구 을구. 갑구죠? 갑구 유용할 수 있다. 유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민법 공부할 때 108조 통종의 표시, 108조의 통종의 표시, 가장매매죠? 가장매매로는 등기가 무효인데, 증여자의 진정한 증여 의사 표시가 있으면 매매로는 무효지만 증여로 유효하게 인정할 수가 있다 그랬으니까 매매로 무효인 등기를 증여로 유효하게 볼 수가 있더라요. 이게 바로 무효 등기를 다시 유효하게 쓰겠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소유권도 유용할 수가 있고, 전세권도 유용할 수 있고, 저당권도 유용할 수 있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유용은 어디만 가능하대요? 갑구하고 을구만. 그래서 오른쪽 보니까 범위가 갑구하고 을구는 유용을 인정해준다. 차리셨어요?
그래서 권리의 등기 갑과 을과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것이고 무효 등기는 유효는 이왕이 없을 때만 가능하더라. 다음에 밑에 표제부는 인정하지 않는다 해서 표제부 등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 신축된 건물과 멸실된 건물이 그 자료, 위치, 구조, 기타 면에 있어서 상호 같다 하더라도 그로써 신축된 건물이 멸실된 건물과 동일한 건물이라고 할수 없으므로 이미 멸실된 건물의 등기부를 멸실 후 신축 건물로 유용하지 못한다가 대법원 판례예요. 하나만 기억하셔야 돼요. 멸실 등기 유용할 수 없고 나머지 갚고 넓은 유용할 수가 있다는데 공부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것만 외웠어요. 대부분 다 멸실 등기 유용할 수 없다 딱 외우고 들어갔었는데 21회기 주문제가 무효인 담보가 등기에 대해서 당사자 합의하에 유효한 등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띵 그러고 이제 모프로의 문제를 걸린 거예요. 여기서 외운 건 뭐만 외웠어요? 멸실만 유용할 수 없다 외웠는데 치고 들어온 게 담보가 등기 치고 들어오니까 어씨 안 배운 건데 그래 다 날라갔던 게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표제부 등기 유용을 허용하지 않고 갑과 을과의 등기 다 유용을 인정 해주니까 이 등기 얼로 갈 것만 잡아내시면 돼요. 표제부 등기냐 갑고 을고냐 찾아만 가시면 유용할 수 있다고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식적 유효권이 나오는 형식적 유효권의 경우는 요건 등기부를 기준으로 이 등기가 무효이냐 유효냐 따지는 기준인데 첫 번째 등기소가 등기할 거 요건 잠깐 놔두시고 거꾸로 볼게요. 뒤부터 다음 페이지 보면 등기가 존재할 거 차려졌어요. 네, 그럼 등기가 등기부를 통해 유효무효 따지는 기준이 형식적 유효권이다 보니까 전제 조건은 이제 등기부가 일단 등기가 존재할 것을 요합니다. 등기가 존재하라는 얘기는 등기부에 기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럼 기록이 돼 있다가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되는 등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권리가 소멸하느냐 사라지느냐 물어보는데 지금 떠들고 있는 말이 권리란 말 떠들고 있고 등기란 말 떠들고 있어요. 그럼 권리와 등기는 하나의 문제일까 별개의 문제일까? 권리와 등기는 한번 찍어보세요. 권리와 등기는 하나일까 별개일까? 권리와 등기 하나가 아니라 별개입니다. 왜? 다를 수가 있으니까. 경락인이 소유권 취득하는 시기는 대금 완납하면 취득하죠. 그럼 등기보상은 경락인 나와요? 옛날 주인 나와요? 옛날 주인 나오고 실제 주인은 경락인이잖아. 그럼 등기보상 소유자하고 실제 주인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등기와 권리는 하나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그럼 경락인이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등기부에 등기돼 있어야 안돼 있어요? 일단 안돼 있죠? 그럼 등기부상 이름이 안 나와도 소유권 인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는 이 권리가 존속하기 위해서 등기가 반드시 있어야 돼? 없어도 그만이에요? 없어도 그만이니까 이 등기의 제도의 뜻이에요. 그 불법 말소되도록 권리는 그대로 살아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잘못 지워진 부분은 말소, 회복 등을 회복하면 되는 거지. 권리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등기란 제도의 성질은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냐 아니면 효력 존속 요건이냐 물어보는 게 판례 입장인데 매매계약 같은 경우는 등기하면 주인이 바뀌니까 효력 발생 요건도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경락인이 소유권을 갖고 있기 위해서 반드시 등기가 돼 있어야 돼요? 그건 아니니까 권리가 살아있기 위해서 등기가 반드시 있을 건 아니죠. 그럼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다가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등기가 불법 말소되어도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게 판례 입장이다 보니까 그 밑에 읽어보게 되면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며 존속 요건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요. 그럼 매매계약은 등기하면 주인 바뀌니까 효력 발생 요건은 맞는 말인데 경락인이 소유권을 갖기 위해서 등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경락인 등기부상 아직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 인정한다는 얘기는 효력이 등기의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된다거나 또는 이기하는 과정상에서 조금 빠졌다 할지라도 그 등기가 표상하는 물건은 소멸하지 않는다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게 대법원 판례 나온 것이 있었고 전 페이지 넘어가니까 이 등기가 존재하다가 이 등기 유효하기 위한 조건 첫 번째의 경우는 관할 등기에서 등기할 것. 그럼 관할을 위반하게 되면 다른 말로 줄여서 관할을 못 지킨 걸 관할 위반이라고 부릅니다. 관할 위반이라는 뜻은 지금 대전시에 등기할 게 있었는데 놀러 갔다가 청주 갔다 청주에 등기 신청을 했어요. 그 관할 등기소는 어디고? 대전. 신청한 등기소는 청주. 이렇게 관할이 잘못된 것을 관할 위반이라고 부릅니다. 관할 위반이 있는 경우와
이건 절대 무효등기로서 효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절대 무효등기이며 혹 실행이 되더라도 등기관 직권으로 말소하게 돼 있고, 왜 이러는 게 실행했냐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가 있다가 됩니다. 그럼 관할 위반은 효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온 것이 등기 능력이 있는 게 등기돼야 됩니다. 그럼 반대 등기 능력이 없는 것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느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다라고 불러요. 그럼 등기 능력이 없는 것들을 뭐라고 줄인다, 뭐 말로 줄였다고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얘도 절대무효고 직검할수하고 이의신청 받아줍니다. 요 두 가지는 지금 외우세요. 무효등기 몇 개 몇 개 없느냐, 등기법은 이 두 개만 무효로 취급을 해요. 뭐하고 뭐? 관할 위반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이 두 개가 절대무효고 이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자가 있는 경우는 등기를 사망한다가 등기 신청한 경우, 사망자 등기 신청할 자격이 없는데 사망자 등기 신청한 경우에 등기 못해줍니다. 실행이 돼버린 경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할 것이 문제고, 또는 무권대리가 등기 신청한 경우에, 또는 인감이나 또는 등기표 정보를 위조해서 등기 신청한 경우에, 위조문서가 들어온 경우에 뭐 등등등 사정이 개입됩니다. 이런 사정이 개입되는 경우는 전부 다 등기할 수 없는 사유에 하자가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등기가 실행이 돼버린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예요. 실행이 돼버린 경우 실체관계가 부합하는 한 유효하다고 판례 입장입니다. 위조문서로 등기했다 할지라도 무효다 유효다, 유효란 얘기예요. 왜? 이 두 개 빼고 다 무효니까, 다 유효니까 이 두 개는 외우셔야 돼요. 뭐하고 뭐? 관할이 받는 기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이 두 개만 무효로 취급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등기 전부 다 유효하다고 판례 입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교재에서 첫 번째 나온 것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할 것 차리셨나요? 그럼 관할을 못 지킨 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고? 관할 위반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 능력이 있을 것, 능력이 없는 것들을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개에 걸리게 되면 효과는 절대 무효, 직권 말소, 이의신청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밑에 세 번째 신청 절차가 유효할 것 차리셨나요? 그럼 밑에 등기는 등기법 29조 1호 3호 내지 11호의 절차에 의해서 실행되어야 한다. 다만 이에 위배한 등기라 할지라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당연무효가 아니고 실체적 유효권을 갖추고 있다면 유효로 본다. 판례 입장이다 보니까 다음 페이지에 그 사례가 몇 개 나와 있습니다. 소유자의 대리인으로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이상, 설사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해서 격려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그럼 위조문서도 유효입니다. 아씨 놀랬죠? 네, 위조문서도 유효로 인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신청 대리권이 없는 자, 무권대리가 등기 신청했다 할지라도 그 등기가 실행이 된 이상 실시관계가 부합하는 한 유효하다고 판례 입장이에요. 이게 다 유효인 이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이걸 다 외우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이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몇 개만 무효로 취급하더라? 두 가지. 이건 외우셔야 돼 지금. 뭐하고 뭐? 관할 위반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이 두 개만 무효고, 이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하자가 있어서 좀 느낌이 좀 이상할지언정 다 뭘로 가겠다? 유효로 가니까 요즘에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등기법 오늘 끝날 때까지 매일 나와요. 외워놓으시면 앞으로 등기법상에서는 이게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물어봤을 때 이 두 가지는 무효로 가는 것이고 두 가지가 아니면 전부 다 유효로 가니까 이 두 개는 외워놓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복 등기 기록은 여기는 보지 마세요. 왜? 못 맞춰요. 봐도 못 맞히니까 보지 마시고 넘어갈게요. 중복 등기가 양이 굉장히 많고 법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법이 세 개예요.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중복 등기가 있고, 등기 규칙이 인정하는 중복 등기가 있고, 대법원 예규의 세 개가 다 다른데 이거 하나만 보겠지만 세 개를 다 못 봐요. 못 보니까 여기는 그냥 버리세요. 왜? 해도 못 맞히니까 그래요. 문제 풀을 때는 간단히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 보지 마시고 여기나 포기하세요. 잘 내지 않거니와 혹 나왔다 그러면 몇 번 찍으실 것? 4번 찍으세요. 몇 번이라고요? 4번 찍으세요. 그냥 찍으실 거면. 왜냐? 이 중복 등기 정리는 대부분 답이 4번이에요. 네. 아, 농담이야 진짜로. 대부분 몇 번이라고 잘 나온다고요? 4번 집어넣어요. 위에 한두 개 집어넣고 흘러오다가 마지막에 답을 만드니까
중복정리는 짧게 답을 안 만들어요. 감을 잡으셔야 돼. 문제가 짧은 게 있고 긴 게 있는데 짧은 것들은 답을 뒤에 숨겨놓을 이유가 없어요. 짧은 문제들은 시간을 뺏을 목적이 없으니까 앞에 놓고 뒤에도 문제될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를 길게 뺀 이유는 시간을 뺏으려고 뺐는데 길게 문제를 만들었는데 아닌가? 떨고 넘어가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문제 어렵게 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길게 내는 게 있는 거예요. 지문을 길게 빼게 되면 읽다 보면 시간 많이 잡아먹잖아요. 그럼 시간 초과로 몇 개 틀려야 되니까 이런 요령이 문제 생기다 보니까 길게 내는 이유는 왜 길게 낼까? 시간을 뺏으려고. 근데 거기다 1번에 답 떡 집어넣게 되면 길게는 의미가 없잖아요. 아닌가? 그러니까 길게는 목적은 좀 시간 뺏을 목적이다 보니 답이 좀 하단부에 많이 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감을 잡으셔야 돼. 나중에 문제 풀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지만 기출 문제 많이 풀다 보면은 그 사람이 공통점을 느끼기 시작을 해요. 아, 1번 문제 지문 되게 어렵다. 답은 좀 아래가 있어요. 한 점은 어렵게 딱 집어넣는 이유는 못 보던 거 들어왔죠? 시간을 뺏겨라요. 그 문제 지문 해결하느라고. 한참 보다 보니 읽어도 뭔 말인지 몰라. 아, 죽겠네. 이렇게 잡아뜯으면서 계속 봐. 뺏기는 시간 생각도 안 하고. 모르는 질문 딱 나오면 툭 치고 패스해요. 그럼 뒤에 가면 나와요, 답이. 그런 유형을 많이 내기 때문에 아주 유형 생길 거예요, 아마. 지금은 그냥 듣고 까먹고 해서 반복만 하시기 바라요. 자, 그 다음에 등기의 기본과 설비는 거의 안 나오니까 유학 좀 나갈 때는 한번 잡아드릴 것이고 따로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쭉 넘어가시게 되면 페이지 어디로 가시느냐. 239페이지에 등기 절차 총론 파트. 여기가 지뢰밭이에요. 뭐라고요? 지뢰밭. 여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여기를 잘 잡아 놓으시면 뒤가 되게 쉽고 여기를 못 잡으면 뒤가 되게 어려워요. 여기가 되게 어려운 파트고 여기를 잘 잡아 놔야지만 뒤에다 걸쳐버립니다. 적용시켜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부를 얼마큼 했냐에 따라서 등기법을 잡았느냐 못 잡았느냐 말이 나오는데 먼저 볼 것이 등기사무의 개시. 등기사무의 개시의 원칙은 등기법에 규정하기를 당사자의 신청이나 관공서 촉탁이 없으면 등기를 실행하지 못한다라고서 규정을 합니다. 그럼 등기사무 원칙은 네 가지 모양새가 나오는데 제일 처음 나온 것이 1번에 당사자의 신청 나와 있나요? 그럼 원칙은 당사자가 신청하는 게 원칙이고 한 장 넘기시니까 다음 페이지에 관공서 촉탁 나와 있어요. 네, 그럼 촉탁도 원칙이며 예외규정은 또 넘어가니까 예외규정에서 등기관 직권 등기가 있고 또 하나가 법원 명령 등기로 세분하는 것이 여기 등기의 개시의 모양새예요. 그럼 원칙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 촉탁이 원칙이고 예외규정 직권과 명령이 네 가지 쭉 이어지는 겁니다. 시험을 내게 되면 주로 내는 것이 요 직권 등기예요. 요게 중요한데 직권 등기는 좀 이따가 중요한 나올 만한 거 체크해 드릴 때 그거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신청과 촉탁의 차이점도 보자고요. 여러분 교재에서 먼저 나온 게 신청이죠. 신청이란 것은 일반 사인들이 등기 신청할 때가 신청이란 말 쓰는 것이고 관공서와 등기 신청할 때를 촉탁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 우리 같은 일반 사인들 신청할 때 뭐라고 부르고 등기를 신청했단 말 쓰는 것이고 국가나 지자체 이런 관공서 등기를 촉탁이라고 불러요. 그 신청과 촉탁 같은 의미인데 신청한 자가 누구냐 보고 나눈 거예요. 일반인들은 신청, 관공서는 촉탁 그러는데 촉탁하는 자의 경우는 원칙은 관공서다 보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촉탁을 해라 그래서 신청할 때부터 먼저 볼게요. 교재 239페이지 보니까 신청은 지금 두 가지 모양새가 있게 됩니다. 하나는 방문 신청이 있고 또 하나가 전자 신청이 있는데 방문이란 것이 옛날에 서면 등기 신청 서류 막 꾸려가지고 등기 신청할 때 서면 등기 신청 방문이라고 말 쓰는 것이고 인터넷 뱅킹 하듯이 인터넷 등기 신청하는 것을 전자 신청을 합니다. 등기 신청하는 모양새 두 가지예요. 서류를 꾸려서 직접 가는 경우가 방문이고 등기소 안 가고 집에서 인터넷 뱅킹 하듯이 인터넷 등기 신청할 때가 전자 신청을 합니다. 근데 전자 신청을 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다 지금 서면 등기 지금도 해요. 국가 정책 중에서 가장 실패한 제도가 등기의 전자 신청이 제일 실패한 제도입니다. 혹시 등기소 가서 전자 신청한다고 등록한 분 계세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죠, 지금. 모르잖아요. 그리고 지지제도 알고 있는 법무사 역시 전자 신청은 안 해요. 다 서면 등기 신청합니다. 전자 신청은 실패한 국가 정책이에요. 왜냐?
여러분이 법무사에게 등기를 위임하게 되면 인터넷 등기를 법무사가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회원과 로그인을 해서 법무사에게 등기 위임한 거 맞습니까? 팝업창이 떠요. 여러분이 그러면 OK라고 확인 눌러줘야지만 대리권 인정되는 거예요. 그럼 전자신청할 때는 여러분도 등록해놔야 돼요. 가서 법무사가 등록 저 등기 신청을 위임받아서 전자신청을 하자니 여러분도 등록을 등기소 가서 등록한 다음에 로그인한 다음에 여러분이 확인 눌러줘야지 대리권 인정되는데, 법무사가 등기 신청 위임받으면서 저 매도인 매수인분 가서 전자신청 등록 좀 하세요. 등기소 가서 누가 등록하라고 할까 그거.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다 서면으로 해버려요. 위임장 도장 찍어서. 이 전자신청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지금. 돈은 제가 알기로 한 2주 얼마 쏟아붓더라고. 전산만 구축하느라고 했는데 누구도 안 쓰고 있어요 지금 이 제도가. 그래가지고 실패한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학계에서는 어쨌든 간에 인정되고 있는 제도니까 배우긴 배워야 돼요. 어쨌든 간에 방문일 때는 옛날 등기네요. 옛날 등기 공동 신청할 등기이고 서면으로 가져가야 돼. 반드시 출석해야 됩니다. 출석은 당사자가 가든 대리가 가든 가야 돼요. 출석 안 하면 등기는 각하당합니다. 크게 어려운 규정은 없고요. 넘어가게 되면 240페이지에서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서 등기신청할 때가 전자신청인데, 다른 말 인터넷 등기라고 씁니다. 혹시 은행 가서 은행 업무 볼 당시에 지금은 은행 안 가시고 인터넷 뱅킹 하지 않나요?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인터넷 뱅킹 할 때 은행 공인인증서가 아니라 그 다음이고, 은행 가서 인터넷 뱅킹 하기도 신청을 냈죠. 그 뒷면을 주면서 3일 안에 전산망 입력시키시고 인증서 다운받고 회원 가입하고서 인터넷 뱅킹 하지 않나요? 똑같은 거예요. 전자신청을 위해서 등기소에 가셔야 돼요. 가서 난 전자신청한다고 해서 신청을 내는 겁니다. 그럼 등기관이 번호를 주면서 10일 안에 입력시키라 그래요. 그리고 인증서 다운받고 회원 가입한 다음에 전자신청을 하는데, 아니 법무사에 맡겨도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누가 등록할 것이냐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패한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등기소 안 가고 인터넷 뱅킹을 통해 인터넷 신청을 통해 등기할 수가 있다. 이 전자신청인데 이따 따로 배울 것이고요. 이미 신청은 관공서 촉탁과 당사자 신청이라는 말이 나와 있지만 학원 말고 당사자 재량사항이에요. 원칙은 의무규정이 몇 개 있는데 그 의무규정 이외에는 학원 말건 재량사항인 거지 크게 의무가 따라오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이건 의무사항입니다. 몇 개 배워요. 의무사항 몇 개 외에는 나머지는 의무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는 학원 말건 누구 재량사항이다. 당사자 재량사항이다 보니까 이미 신청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관공서 촉탁이란 말이 나오는데 등기는 관공서 국가나 지자체가 촉탁을 할 수도 있더라요. 근데 말만 촉탁인 것뿐이지 신청하고 똑같은 겁니다. 촉탁은 누구냐 보고 남는 것뿐이다 보니까 관공서 등기를 뭐라고 부르고 촉탁 일반인들을 신청을 표현한 것뿐입니다. 근데 촉탁 범위는 원칙 관공서 국가와 지자체가 대상이 되는 것이고, 예외 규정이 공사가 포함이 되는 규정이 있어요. 밑에 차리셨어요? 네, 공사가 포함되는 경우는 이 공사는 국가공사만 포함을 시켜버립니다. 한국도로공사 국가공사죠. LH공사 국가공사입니다. 하지만 대전 도시철도공사는 국가께 아니라 지방공사 거예요. 이건 촉탁이 안 돼요. 그럼 국가 지분 보유는 국가공사까지만 촉탁을 인정해주고 지방공사는 촉탁 안 받아줍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밑에 종류에서 밑에 나온 것이 처분 제한 등기, 압류가 압류 가처분은 당연히 촉탁 들어올 등기고, 두 번째, 세 번째 묶어놓고 별표 넣으시기 바랍니다. 공매 처분으로 인한 권리 제한 등기하고 공매 처분으로 인하여 소멸된 권리의 말소, 이 두 개 가지고서 문제를 내는데, 내게 되면 공매와 경매는 같은 의미니까 경매를 설명드릴게요. 이 집에 대해서 1순위에 갑이라는 자의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는 집이 있는데, 을구에는 저당권 들어와 있고 2순위에 전세권자가 들어와 있더라. 등기율이 3개가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자가 돈 달라고서 경매를 신청합니다. 경매 어떻게 신청할까? 법원이겠죠? 법원에 경매를 신청을 한 경우에 법원 경매를 할까 말까 법원 결정을 내려야 돼요. 결정할 때까지 며칠 내 결정 떨어지느냐? 3일. 네, 3일 내 법원의 경매 결정을 때려요. 근데 신청 들어온 게 경매를 할지 말지는 3일 내 결정 떨어집니다.
3일날 결정해서 정말 하겠다고 결정 떨어지는 순간 법원에 촉탁을 해요. 법원이 관공서니까 촉탁을 통해서 이 등기부에 2순위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실행이 됩니다. 사건 번호가 2015년 뭐 타경제 메타라고 사건 번호 찍히면서 경매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시장은 어떻게 돌아왔어요? 등기가 경매는 촉탁으로 등기가 실행이 됐죠. 근데 등기 경매가 실행이 되면서 경락인이 결정이 되고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그럼 소유권 취득은 등기해야 취득해, 등기 안 해도 취득해요? 안 해도 대금 완납하면 취득하죠. 그럼 대금 완납하고 모든 게 끝났을 경우에 이 사례에서 등기 건수가 몇 건이냐요. 건수의 경우는 일단 경락인 명의로 해줄 등기 있네요. 어떤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럼 경락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한 건이 있고, 그다음에 경매 끝났으니까 이 경매 개시 등기도 놔둬야 돼요? 말소해야 돼요? 말소해야 되죠? 요것도 한 건. 그 다음에 전세 저당권은 경매로 살았다 죽었다. 저당권은 경매로 무조건 소멸입니다. 저당권은 순위는 안 따져요. 무조건 소멸이에요. 그럼 얘도 어떻게 해야 될까? 말소 등기 한 건. 전세권은 살았다 죽었다. 1순위가 죽었는데 2순위가 살겠다. 말이 안 되니까 1번 죽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도 소멸됐으니까 말소 등기 한 건. 총 몇 건인가요? 네 건이죠? 네 건의 등기를 일괄로 법원이 촉탁을 해줍니다. 그럼 경매는 뭘로 시작해서? 촉탁으로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촉탁이에요. 공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경매란 말 튄다거나 공매란 말 튀게 되면 무조건 다 촉탁입니다. 경매 개시 등기도 몇 시 쉬어야지? 촉탁. 경매 개시 말소 등기도 촉탁. 경락인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도 촉탁. 경매로 소멸된 권리 말소도 촉탁이다 보니까 무조건 경매는 촉탁이에요. 경매는 공매 똑같은 개념이니까 하나 꼭 외워놓으셔야 돼요. 경매는 뭘로 시작해서 촉탁 끝날 때까지 촉탁에다 잡아놓으시고 들어가셔야지 이해가 되는데, 나중에 문제 풀다 보게 되면 슬그머니 넘어가는 지문이 있어요. 뭐라고 나오느냐? 저당권은 경매로 살았어요? 죽었어요? 저당 경매에서 무조건 소멸이에요. 순위는 안 따져요. 저당권은 나중에 한 5월달쯤 가서 경매에서 사는 권리 죽는 권리 한 방에 빵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은 참으시는데, 지금은 경매의 순서만 이해하세요. 경매는 뭘로 시작하더라? 촉탁 끝날 때까지 촉탁인데 저당권은 무조건 죽어요. 이 경매로 소멸된 권리 말소할 때도 촉탁이니까 경매는 뭘로 시작하더라? 촉탁 끝나 촉탁인데 시험지문상에서 경매로 소멸된 저당권 등기는 소멸했죠? 소멸된 저당권은 말소할 때는 등기관이 직권 말소한다 그러면은 말이 굉장히 부드러워. 경매로 소멸된 거잖아요. 당연히 죽었죠? 그럼 등기관이 직권 말소한다 그러면은 은근슬쩍 틀리는 거예요. 이건 직권 말소할 게 아니라 어떻게 말소해야 돼요? 단독이 아니라 어떻게 금방 1번을 못 넘겨자. 촉탁이죠? 그러니까 시작은 뭘로 시작해서 촉탁 끝날 때까지 촉탁.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더라고. 이렇게 막 때려 박았는데도 나중에 가서 경매 어떻게 말소해요? 에? 이러면 날아간 거 이미. 그러니까 그거 꼭 기억 좀 하고 넘어가시고 나머지는 안 되니까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촉탁 등기 신청할 때 내용은 요거는 나중에 시간 나면 읽어보세요. 거의 안 나오니까. 촉탁은 이거밖에 안 물어봐요. 요거 좀 이따 나중에 또 나올 테니까 아마 점심 먹고 또 나올 거예요. 아마 그때 또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신청주 예외 직권 등기가 중요한데 주로 대부분 직권이 문제를 냅니다. 직권 등기는 박스 안에 보존 등기가 있고 경정, 변경, 뜻의 등기, 말소 회복, 지역권, 말소란 말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는 것이 보존등기하고 말소등기예요. 뭐하고 뭐? 보존등기와 말소등기. 주로 거의 냈다 싶으시면 그 두 개예요. 보존등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보존등기라는 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처분자 등기를 위한 소유권 보존등기가 있고 미등기 주택에 대한 임차권 등기 명령의 촉탁에 의한 보존등기라는 말 나왔는데 여기서 문제가 두 번 냈습니다. 그걸로 미등기 부동산이 있다 가정을 하고 이 집에 대해서 이 집이 갑이 가진 미등기 주택인데 미등기 주택에 대해서 법원이 촉탁을 해요. 법원에서 저 미등기 주택에 대해서 가압류하실 것 또는 가처분 등기하실 것 또는 법원에서
경매 개시 등기를 실행하라고 촉탁을 한다거나 주택 임차권 또는 상가 임차권 이런 등기를 해달라고 법원이 촉탁을 합니다. 촉탁했다는 얘기는 저 집에 대해서 미등기 주택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하라고 법원이 요청을 했죠. 등기 신청을. 그럼 해주긴 해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등기를 하기 위한 조건이 이 집에 등기부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부 있어야 가압류 등기할 테니까. 근데 문제는 이 집에 등기부가 있더라 없더라. 없으니까 바로 가압류할 수가 없기 때문에 1순위로 가비해야 될 소유권 보조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실행을 해주고 그 밑에다가 법원이 요청한 등기 하나 끄집어내서 2순위로 가압류 등기 실행해주는 게 절차예요. 그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촉탁이 있을 경우에 직권으로 보조등기합니까? 이걸 물어봐요. 미등기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 주택, 상가, 임차권 촉탁이 있을 때 미등기 부동산 직권으로 보조등기 해버립니다. 몇 가지 촉탁이라고요? 시험은 이걸 낸다니까 이걸 외우셔야 돼. 나중에는 미등기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 주택, 상가, 임차권 네 가지 촉탁이에요. 과거 기출문제가 이 네 개에다 아닌 거 두 개 집어넣고서 모두 몇 개인가? 네 개가 답이에요. 오케이? 요거 외워놓으셔야 돼. 나중에 여기 시험에 두 번 나온 부분이고 그 다음에 밑에 요게 중요한 파트고요. 경정등기라는 것은 원시적인 일부 하자가 발생할 때 경정하는데 지금 나가는 페이지 242페이지예요. 등기원은 과실로 등기에 착오나 유류가 있을 때 이때 등기원이 잘못한 경우는 직권을 경정할 수가 있다. 이건 어려운 규정은 아니고 그다음에 변경등기 파트에서 하나만 기억하세요. 변경등기 파트에서는 행정구역이 바뀌더라. 당연히 직권등기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가 중요한데 소유권 이전등기 시 첨부 정보에 주소 변경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 등기 명인 표시에 변경등기란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상식으로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게 뭔 말이냐? 이전등기할 때 주소 변경등기라는 것은 요 집에 대해서 갑이 집을 취득할 당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둔산동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등기부에도 둔산으로 등기가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다가 이 집을 세입자 을에게 전세를 줘요. 전세를 주게 되면 집주인은 집 비워주고 이사 가야 되죠. 세입자 살아야 되니까 둔산동에다가 은행동으로 이사 갑니다. 이사 갔을 경우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시는 집을 세를 주고 이사 갈 경우에 주민등록은 옮겨놓겠죠. 등기부상 주소 바꾸세요. 아마 세준 집 등기부상 주소 안 바꿀걸요. 그럼 이 집주인 주소는 주민등록은 어디로 나와있고 은행동 등기부는 둔산 나와있죠. 우리 불을 차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또 이사를 또 가요. 선화동으로. 그럼 매도인 주소 계속 바뀌어가는데 등기부상 계속 어디예요? 둔산이죠. 상관은 없어요. 등기 안 해도 상관없어. 이미 신청을 했으니까. 이렇게 된 가정하에 나중에 세준 집을 갑이 병이란 자하고 매매계약을 통해 파는 경우에 팔게 되면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줘야 되죠. 이전등기 할 경우에 지금 매도인 주소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하죠. 등기 안 넘어가요. 등기 안 넘어가고 주소부터 먼저 맞춰야 돼요. 어디로? 선화동으로. 아, 지금 주소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주민등록 주소지가 선화동 와 있잖아요. 얘를 다 주소 또 바꿀까 이거를? 현 주소가 어디지? 여기니까 일로 맞춰놔야 될 거 아니에요. 현 주소대로. 뭔 말인지 갔어요? 맞출 경우 이 주소부터 먼저 맞추는 게 순서예요. 주소 안 맞추면 등기 안 넘어가요. 이해 갔어요? 주소 먼저 맞춰놔야 되는데 이 주소 맞추는 거는 신청하는 게 아니라 이전 등기만 신청을 하게 되면 주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바꿔줍니다. 오케이? 이거 돈 내고 등기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등록세 내야 돼요. 수수료 낼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집 팔을 때 이거 모르시면 한 20만 원 뺏겨요. 법무사한테. 뺏긴 사람 많아요. 많은데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이사 왔다 갔다 할 때 쓰는 돈이 굉장히 많아요. 복비 줘야 되고 이삿짐 줘야 되고 뭐 이것저것 사와야 되니까 돈 10만 원 날아가는 거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쉬느냐. 능구렁이 같은 사무장들이 세준지 팔죠. 그럼 잔금 치를 때 와서 혹시 매도인분 세준지 파시나요 물어봐요. 왜요?
주소가 틀리신데요? 예, 네, 세진집이에요. 주소가 틀리면 등기 안 넘어가거든요. 주소 먼저 맞춰야 되거든요. 맞아요? 맞죠? 수수료 10만원 별도로 들어가거든요. 모르면 줘야지. 이렇게 뺏긴 사람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주소 바꿔는 거는 돈 내고 등기하는 게 아니라 수수료 줄 필요는 없어요. 등록세 내야 돼. 등기해주는 대가 내야 되는데 문제는 요 등기만 하게 되면 직권으로 바꿔주다 보니까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세금만 내시면 돼요. 이해 갔어요? 그 법무사 사무소 수수료 달라고 그러면 너 가 그러면 돼. 뭐라고요? 예, 너 가. 그럼 딴 사람 모른다 그러면 다 와요. 또 등기도 이제 앞으로 혼자 하세요. 맡기지 마시고. 아, 저 어려운 걸 어떻게 할까? 맞죠? 되게 어려운 것 같죠? 울산의 수강생 한 분이 50대 중반이신데 작년에 학교 께 나가셨어요. 저 찾아오셔가지고 5월달쯤 돼가지고서 집을 샀는데 등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혼자 할 수 있나요? 그래서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싶대요. 그래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서 폼을 양식을 다운받아가지고서 이제 요대로만 해 가시는 거예요. 번호가 쭉 있어요. 어디 가실 거, 어디 가실 쭉 있으니 그대로만 가시면 한 방에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대로 한 거야. 그대로 딱 하고선 그 다음 주에 딱 가니까 등기필증 보이죠? 등기필증 보여주면서 등기했다고 자랑하시더라고. 그래서 몇 번 만에 끝냈으니 한 번에 딱 끝냈대요. 한 번에 딱 끝냈는데 본인이 차이가 얼마나 지나 법무사에 미리 한번 알아봤대요. 이 등기 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등기 비용하고 본인 연금 비용 따지면 50만원 차이가 진다 하더라고. 한번 등기하면서 얼마 버는 거예요 지금? 50만원 땡겨 버는 거죠. 그러고 났더니만 주변에 친구가 집을 사가지고서 이거 싫어요. 해가 집을 샀는데 내가 등기 해줄게. 그러고 한 번에 또 등기 딱 해버렸대. 한번 하고 나니까 두 번이 쉽잖아요. 겪고 왔으니까. 그래서 두 건 했으니까 얼마 땡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학원 다녀서 학원비 내는 거 아까워지 마시고 자녀에서 따는 거 나중 문제고 나중에 집 살 때 등기 한 번만 하시면 학원 수강료 뽑아내요. 근데 등기가 옛날처럼 어렵지 않고 행정이 공개가 되다 보니까 잘 나와 있어요. 또 옛날처럼 등기관은 딱딱하지 않고 다 설명 잘 해주니까 가서 이렇게 하시면 바로 한 방에 딱 끝나기 때문에 최소한 50만원 이상 벌어요. 그래서 등기한 두 번만 치더라도 학원비 이상은 건지니까 직접 등기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주소는 언제 바꿔준다고요? 어떤 등기할 때? 이전 등기할 때 주소를 바꿔주긴 바꿔주는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둔산동, 은행동, 선화동 순서로 바뀌었죠? 등기부도 한 방에 바꿔주느냐 얘를 생략하느냐요. 그냥 생략합니다. 건너뛰어서 바로 바꿔줘요. 이해 갔어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가만히 겪어보시면 매도인하고 매수인 내는 게 틀려요. 매도인은 주민등록 초본 가져오라 그래요. 매수인 등본 가져 상관이 없어요. 매도인 초본 가져오라는 이유가 주소가 다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등기할 때 매도인의 경우는 주민등록 초본 때 오라 그래요. 이해 갔어요? 이 주소 바꿔줄 목적으로 바뀐 게 있으면 어쨌든 간에 시험 문제 되는 것은 주소 바꿔주죠. 직권으로. 이건 어떤 등기할 때 바꿔준다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 직권을 바꿔주니까 이거는 참고해서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수회복 등기 나오는 말수회복 등기의 경우는 직권으로 말수한 등기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는 다시 회복을 시켜놔야 됩니다. 그 직권 말수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는 회복 등기도 직권이에요. 외우지 마세요. 줄도 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말수 등기가 중요하긴 한데 지역권을 놔두시고요. 말수 등기는 다섯 개가 나와있죠. 네, 그 중에 하나 배웠어요. 지금까지 하나 배운 게 맨 밑에 있는 관할 위반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차리셨나요? 예, 그거만 직권 말수 배운 것이고 1번, 2번, 3번, 4번은 아마 이따가 5시 반에 끝날 때쯤 돼서 다시 왔다 갈 테니까 이게 이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아 배운 거 이렇게 알게 되니까 놔두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법원 명령의 등기란 말이 나오는데 법원이 명령하는 건 딱 하나가 있어요. 법원 명령이 있는 것은 자 일로 와야겠다. 공부하는 동생이 있는데 이유 없이 형이 머리통을 주먹으로 꽝 좁아갔습니다. 한 대 맞은 동생 기분 나빠요 좋아요? 한번 붙을까 나하고? 그러면 안되고 한 대 맞은 동생 누구한테 일러야 돼요? 형한테 안 일러 엄마한테 일러죠? 왜 형한테 안 일러일까? 요번에는 양손으로 맞으니까. 그럼 자 이 말 뜻을 한 이유는 등기관에 부당한 처분을 당했어요. 그럼 등기관이 기분 나쁘겠죠? 그럼 요걸 일러야 돼. 등기소 근무한 등기관의 행위가 기분 나쁜 경우는 등기소에 인정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 하게 돼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형이 한대 때린 경우 누구한테 일러라?
엄마한테 이르라는 얘기는 등기관 행위가 부당할 경우는 이의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의신청은 법원에 합니다. 어떠하시라고요? 법원에. 그럼 이의신청이 법원에 들어가게 돼 법원이 결정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신청한 등기가 있는데 이 등기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등기 실행할 등기예요. 실행할 등기인데 등기관 등기 안 해주고 각하했습니다. 그거 왜 안 해주냐고 따지고 들어가겠죠. 아 이거 등기 못한다고 잡아떼는데 아무리 봐도 내가 못할 이유가 없더라요. 그렇게 왜 안 해준다고 기분 나쁘면 법원에다가 이 등기 사안은 이의신청 요청 들어가는 겁니다. 하느냐 못하느냐. 이해 갔어요? 법원에도 이 등기 해라 말아라 결정을 내려줘야 하는데 문제는 이 이의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접수번호가 10번인데 등기 실행되면 10번 유지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등기 실행이 안 되고 계속 흘러가요. 이의 결정해야 될 때까지. 근데 이의신청 들어온 경우에 등기사무가 정지가 안 돼요. 그럼 여러분 등기가 등기가 안 돼서 법원까지 사안이 올라갔는데 다른 자 등기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이 등기 먼저 실행해 줍니다. 그럼 먼저 들어온 여러분이 뒤로 밀릴 수가 있는 순위가 지금 뒤로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법원이 이의를 결정하기 전에 일단 이의신청인 명의로 가등기를 명령한다거나 이의가 있다는 취지의 등기를 실행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이게 명령의 등기입니다. 아까 하나만 이해하시게 되면 가등기는 미리 해놓게 되니까 나중에 본등기 했습니다. 순위가 언제로 가요? 가등기로 가는 순위 밀릴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순위 밀릴 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가등기부터 먼저 하라고 해서 명령해놓는 것이 명령의 등기입니다. 그럼 순위 밀리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등기 이거는 시험에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나중에 뒤에 따로 배울 테니까 그냥 명령을 통해 등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기억하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왼쪽 페이지 박스에서 두 개가 중요해요. 보존 등기하고 또 하나 말소 등기 그 두 개가 중요한데 말소 등기는 뒤에 배워야 아니까 지금까지 배운 하나만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관할 위반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신청이란 말이 따라 붙는데 등기 신청 행위에서 등기 신청은 어떤 요건이 있어야 되느냐 등기 신청은 국가기관의 등기소에 등기를 요청할 때 등기 신청이란 말 쓰는데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먼저 당사자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진위가 있어야 하며 세 번째는 요식행위다 보니까 방식에 부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맨 밑에 보니까 신청 능력을 가질 것 진위가 있을 것 세 번째가 방식에 충족할 것 해서 넘어가니까 첫 번째 나온 것이 능력. 그 등기 신청할 때 신청인들의 능력은 어디까지 요하느냐 능력은 등기 신청할 경우에 등기 권리자라는 자가 나오게 되고 등기 의무자가 나오게 됩니다. 좀 이따 바로 권리자는 등기를 통해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권리를 상실하는 자가 등기 의무자 입장인데 매매계약을 통해서 등기하더라 어떤 등기래요? 소유권 이전 등기하겠죠? 그럼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가 누구예요? 매도인 매수인 매수인이 취득하죠? 취득하는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 그럼 매도인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취득하는 자가 등기 권리자 권리 뺏기는 자가 등기 의무자 입장인데 그럼 권리자의 경우 취득하는 자 입장에서 어떤 능력을 요하느냐요. 능력은 의사 능력만 있으면 권리자가 될 수 있고 행위 능력은 필요하지 않다요. 행위 능력 다른 말로 바꾸면 제한 능력. 그럼 제한 무능력자가 몇 명이 있어요? 제한 능력자가 무능력자 3명이 있죠. 미성년자하고 피한정 후견인하고 피성년 후견인 요 3명이라 할지라도 의사 능력이 있으면 권리자가 될 수는 있다요. 이해 갔어요? 그럼 취득하는 자 입장에서는 높은 능력을 요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설날 세뱃돈 주시는 입장 받는 입장 아니 세뱃돈 받아서 줬어요. 받아도 줬는데 손익분기점이 남았냐 미쳤나 이거 보고 따지면 돼. 남아서 미쳤어. 그럼 주는 입장이고 자 세뱃돈 줄 당시에 주로 어린애들이 많이 받죠. 그럼 초등학생 애들이 돈 주니까 세뱃돈 줄 때 받든가요 능력이 없다고 안 받든가요 잘 받죠. 그걸 받는 거는 행위 능력이 없어서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취득하는 거는 뭔 말이에요 갔어요. 득이 되는 행위니까. 근데 뺏기는 건 의무자라는 얘기예요. 뺏기는 건 의무자다 보니까 능력을 요합니다. 의무자 입장에서는 행위 능력도 가져야 되고 의사 능력 둘 다 가져야 돼요. 요 차이점이에요. 그럼 행위 무능력자는 몇 명이 있더라? 세 명 있다고 배웠고 그럼 의사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 의사 능력이라는 것은
민법 공부할 때 배웠어요? 뭐가 의사능력이에요? 예? 네? 제정신이 있을 것? 네, 그건 너무 좀 평범하게 얘기했고, 3월의 변별 능력. 이런 행위가 좋은 행위인지, 나쁜 건지, 옳은 건지, 그른 건지, 12선 나갈 구별할 나이를 의사능력이 있다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한 서른 살 먹은 애기가 밥 먹다 말고서 뻘떡 일어나더니만은, 윽 떨었어요. 이게 뭐 한 거예요? 취한 거죠? 밥 먹다 오줌 쌌으니까 반 죽였나요, 그거? 밥 먹다 오줌 싸는 행위에 대해서 걔는 잘하는 건지 못하는지 모르고 한 거예요. 왜? 구별 능력이 없으니까. 그럼 바지만 갈아입히고 밥 다시 먹이죠? 근데 중학교 다니는 한 3학년짜리가 밥 먹다 뻑 일어나면, 그래, 이건. 이게 반 죽여놔야 되죠? 이건 알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한 행동이 잘한 건지 못한 건지를 구별할 나이가 의사 능력자라고 부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한 행동이 나쁜 행동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고 한 거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있네요. 그럼 혼나야 되죠? 그래서 형법은 나이가 어려요. 민법상 미성년자가 몇 살이고? 만 10, 9세 미만이 미성년자인데, 형법상에서는 만 10, 14세입니다. 몇 살하고? 만 14세부터는 처벌 받아야 돼요. 갔다 왔잖아, 우리. 소년원. 나만 갔다 와서 우리 안 갔다 왔어요? 그럼 14세부터 소년원 보내요. 가서 처벌받으라고. 성인이 안 됐기 때문에 형무소 못 보내고, 미성년자들은 잘못한 거에 처벌받는 날이 14세부터입니다. 이해 갔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재미있는 사례가, 우리나라 재판을 보게 되면 증인 채택을 하잖아요. 증인 채택도 만 12세 미만은 증인 채택 못하게 돼 있어요. 12세까지는 의사능력이 없다고 보니까. 근데 예전에 부산 쪽인가 어디에서 7살 먹은 여자애가 성폭행 당했는데, 걔 진술을 토대로 해서 범인을 처벌을 했습니다. 이게는 뉴스화 된 적이 한번 있었는데, 성폭행한 그 범인을 처벌한 게 이슈화가 된 게 아니라, 재판이 12세 미만의 증언을 채택을 못하게 돼 있는데, 7살 먹은 증언을 가지고 처벌을 했잖아요, 지금. 이게 유례가 없는 사건이다 보니까 이게 이슈화 됐던 거지, 처벌한 게 이슈화 됐던 게 아니란 얘기예요. 7살 먹은 애가 정황한 거를 또박또박 얘기하는데 상황이 딱 맞거든. 그래가지고 걔를 처벌한 것 뿐인 거지, 어쨌든 성폭행 당연히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고자 하는 말도 이해 갔어요? 수화를 할까, 그러면? 자, 어쨌든 간에 그 12세 미만은 증인 채택이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7살 먹은 여자의 증언을 가지고 처벌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슈화 돼가지고서 뉴스화 한번 됐던 얘기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나라 재판부가 좀 많이 상황이 바뀌고 있는데, 엊그저께 또 간통죄 폐지란 말 나오더라고. 간통죄 폐지가 된 거에 대해서 조선일보 그날 보니까, 금요일신문 보니까 여성단체들은 환영을 하고 남자단체들은 반대를 한대요. 지금 조선일보 일면에 여성단체들은 찬성, 남자단체들은 반대. 이게 참 반대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아니 몰라, 어쨌든 보시죠. 이상한데, 간통죄 폐지되기 전에 제 친구 뉴질랜드 가서 살고 있는 그 이민간 친구가 있는데, 자기 가족 갔다 와서 그 친구 때문에 경찰 출동해가지고서 황당한 사건도 당했고, 황당한 일도 당한 적이 있는데, 한 6년 7년 만에 나왔어요. 이민 갔다가 나와서 둘이 만나서 맥주 한잔 먹고 있는데, 뉴질랜드가 그 담배 한 값이 10,000원이래요 말보로가 10불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담배가 비싸니까, 이 말아 피는 담배 있죠, 한 주먹 사가지고 종이 5만원 꺼내놓고서 필터 좀 하느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담배 가리고 난 다음에 쪼르륵 말아가지고 필터 끼고서 이렇게 피는 게, 이게 그럼 이렇게 10,000원 정도 사면은 한 50kp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반값밖에 안 되고 좀 녹은 들어가겠는데, 이걸 사가지고 와가지고서 호프집에 둘이 앉아가지고서 똘똘 말아가지고 이렇게 피고 있으니까 서병모는 애가 신고했어요. 대마초 핀다 그래가지고서 경찰이 왔어요. 와가지고서 우리한테 잠깐 좀 신분증 달래요. 운전면허증 여기 항상 핸드폰에 끼고 드리니까, 지금 혹시 지금 피신 게 뭐냐 그래 물어보길래, 예? 담배 폈는데요 그러니까 달라가더라고.
답을 딱 보더니만은 시그레트 써 있고 뉴질랜드 써 있잖아요. 이게 담배냐 그러니까 이게 담배인데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아니 뭐 그냥 신고가 들어왔대 대마초 한다 그래가지고서 그래서 이거 이게 무슨 담배냐 그래가지고서 뉴질랜드 담배 비싸가지고 이게 말아 피는 담배라 그러니까 그래요 한참 앞뒤로 보더니만은 가더라고. 담배값이 비싸다 보니 그런 날 피는 게 이제 모양새인데 한국에 알바하는 애가 볼 때는 희한했잖아요. 둘이 마주 앉아 산점이시라 이듬만이 등치만 하고 나 이러고 피가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서 신고 당한 적이 있었고 또 재밌는 얘기 해주는 게 에피소드가 한국 사람 이민을 왔는데 살다가 그 여자가 바람이 났대요. 남자가 출근했다가 다시 집에 왔더니만은 어허 내 침대 다리가 네 개라. 뭐라고요? 옛날에 처형과 할때그그 옛날에 그 국문 옛날 고전 문학에 나오죠. 갔다 왔더니 내 다리가 네 개라 막 나왔더니 말이 나오듯이 집에 안방에 왔더니 다리가 네 개야. 그딱 봤더니 마누라가 바람이 난 거야 침대에서. 그래서 그 남자를 두들겨 팼대요. 이 XX 하면 두들겨 패고 했더니만 마지막에 내가 경찰에 신고를 했대. 경찰에 집에 왔는데 누굴 잡아갔느냐? 남편 잡아갔어요. 폭행죄로. 거기 간통죄가 없으니까 네가 왜남 사랑 나누는데 뛰어들어서 난리치냐 그래가지고서 뚜들겨 팬 사람이 잡혀가가지고서 이제 이 상황이 이제 우리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아닌가요? 벌써 나왔어요? 네. 지금 뭐 심각할 것 같아. 내가 볼때또 이게 다 이게 옆집 아저씨하고 사촌 될것 같아. 자 어쨌든 간에 자 권리자는 어디 능력까지 있어야 되고 의사 능력, 의무자 행위 능력까지 있어야 되는 거이 의무 규정인데 요게 다르죠? 문제 공부할 때는 요령이에요. 똑같은 건 답이 안 돼요. 의사능력 둘다 가져야 될거 아니에요. 이건 답이 안 되고 요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행위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누구만? 의무자만 요구하죠. 요 차이라는 게 이게 답이에요. 항상 얘가 25에게 주문, 24에게 주문제니까 기억하시는데 그럼 요런 능력이 없을 경우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는 출석하지 않은 걸로 봅니다. 그럼 등기는 각하해야 돼요. 각하해야 되는데 등기가 실행이 돼버린 경우 이 등기 무효등기냐 유효등기냐예요. 일단 등기 실행이 돼버린 경우는 실체관계가 부합하는 한이 등기는 유효한 등기이지 무효등기는 아닙니다. 아까 무효등기 몇개 있다고 배웠어요? 두개 있다고 배웠죠? 뭐하고 뭐? 관할 위반하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이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유효예요. 아까 그래서 등기법에서 몇 개만 무효로 취급하더라. 두개뺀 나머지 모두 유효다 보니까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로 갑니다. 이게 중요한 파트고 그다음에 두 번째 경우 당사자 진위가 있어야 돼요. 진위가 없는 경우 등기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진위가 없는 경우는 민법 공부할 때 비진위 의사 표시, 통정호의 표시, 차고, 사기나 강박이 개입된 경우에 이런 사정이 개입된 경우도 등기는 각하해야 돼요. 등기 실행할 수 없는 사유인데 실행이 돼버린 경우는 무효다 유효돼도 유효입니다. 별거 아니죠? 그다음에 마지막이 방식이 어긋난 경우. 방식이 어긋난 경우도 효과는 등기는 못하는 사유예요. 실행할 수 없는 사유지만 실행이 돼버린 경우도 유효입니다. 여기서 문제될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건 간단한 거니까. 그럼 능력은 권리자 어디까지 가져야 되고 권리자 의사 능력까지 등기 의무자 행위 능력까지 가진 날에 서로 틀린 걸 위주로 봐놓고 넘어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능력이 없으면 각하 등기 못해주는 거예요. 못해주는 사유지만 실행이 돼버린 경우는 유효단 얘기지. 등기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사 능력, 행위 능력 그두 개가 중요하니까 그두개 위주로 봐놓고 넘어가시고 또 잠깐 쉬신 다음에 245페이지 신청의 적격 다시 보도록 하죠.